실록이 짙어져가는 어느 금요일 오후, 분주히 짐을 싸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. 또 빨래 좀 싸봐. 아니 좀 가져가야지. 삐졌어. 미심쩍은 행동에 타박을 늘어놓는 여자. 애정 공세에 인해 스르르 화가 풀리는데요.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주말 출장이라도 가는 걸까요?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합니다. 길을 나선 지 30여 분 지났을까요? 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. 헬로 딸. 아빠. 한 2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. 20분? 어. 아,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. 아, 그래? 알았어. 빨리 갈게. 아, 아이, 조심히 와. 알았어. 사랑해. 아, 나도. 발길을 재촉해 또 다른 집에 도착한 남자. 야, 너 일주일 안 본 사이에 되게 많이 벌었다. 제가 왔어? 와. 딸에 이어 또 다른 아내까지. 이들 가족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. 일주일 만에 만나는 듯한 세 사람.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? 저희 아빠가 대전에서 근무하시거든요. 그래서 주말마다 집에 오세요.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. 매일 함께하지 못해서인지 여울이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직 아빠 바라기가 되어버립니다. 어, 딸은? 나 우울한 얘기 했어. 뭐가 더 우울해? 아, 내 친구들. 내 친구들 다 애인 생겼어. 그래? 응. 너 뭐 애인 있잖아. 아, 자꾸 서 아, 진짜 징그러워. 아빠 머리 안 닦았다니까? 여기, 어디? 여기. 이쪽? 어. 아, 그래.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려는 다정한 부녀. 자, 간다. 그들을 위한 엄마표 집밥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. 그런데 우리 방에 뇌생남 전화 왔다. 완전 잘생겼어. 너 넘어가지 마. 뇌생남이 뭔데? 나는 솔타를 하는 거야. 뇌생남? 뇌까지 섹시한 남자. 나 드디어 솔타 하는 거야. 솔타가 뭐야? 솔로타 있지. 우리 반에 겁나 예쁜 애 있잖아. 아이들의 유행어가 난무하는 식탁. 엄마는 좀처럼 대화에 끼어들지 못합니다. 그 때문인지 살짝 토라진 엄마. 뭔가 묘한이 떠오른 모양인데요. 박여울. 어? 너 오늘 설거지해. 여기 행주 갔다 갔다 깨끗이 닦아야 돼. 엄마의 설거지 명령에도 지원군 아빠가 있어 든든한 여울이. 아니 그거 바깥으로 빼. 이거 왜? 글쎄 빼봐. 아 진짜. 그래 대충. 대충이 아니지 그게. 아, 대충이지. 이 안에 들어가면서 벌써 봐봐 헹궈지는 거야. 그러니까 헹구는 건 대충 하는 거지. 이렇게 헹궈. 아빠와 함께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소녀. 웃음 꽃핀 얼굴처럼 부엌도 금세 환해집니다. 아이고. 어? 뭔가? 그래. 그렇게 가족의 행복은 더해가는데. 여울이 너 성격 안 나왔냐? 안 나왔어. 안 나온 야, 야, 아빠가 네 성적표 펴보는 게 얼마나 쏠쏠한 재미를 갖다가 네가 없애려고 그래? 나온 거 다 알고 있어요. 빨리 가서 가져와. 안 합니다. 가져와. 한 벌어서? 깜짝 놀랄 거지 아마. 아빠의 성화에 피해갈 수 없는 성적표 공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가보자. 마지못해 성적표를 내미는 여울이. 고등학교 2학년인 여울이의 성적은 전교에서도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데요. 울 것 같다. 공부 잘한 거 아니야? 공부 잘하죠. 근데 이번에는 완전 대박, 엉망진창, 폭발. 제일 못했어요. 이게 제일 못한 거예요? 아니, 얘 성적표를 항상 받아올 때 숫자 일자만 써 있었는데
이번엔 답안지 밀렸었나? 오바다. 그래 해줄게 잘 나와. 아, 떨어진 건 맞는데 잘 나왔어. 점검 잘했어. 그지? 얘 뭐라는 줄 알아? 배가 아파서 이러고 있더라. 그래서 시험을 잘못 봤다고? 꾸중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보려는 부모님. 잘자. 그 마음 덕분인지 여울이도 홀가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안방의 상황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. 저녁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엄마와 아빠가 내외하듯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. 나 잘 거야. 알았어. 게다가 쫓겨나듯 아빠 형기 씨가 방을 나서는데요. 묘한 기류가 흐르는 두 사람 사이. 방금 전까지 금슬 좋던 여울이 엄마 아빠가 맞는 걸까요?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? 네. 일주일에 주말에만 이렇게 집에 오시는 게 왜 없으셨어요?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는 따로따로 자는 게 아내와 떨어진 공간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형기 씨. 이들 부부 좀 수상합니다. 다음 날 어디론가 길을 나선 가족. 아빠랑 엄마랑 대학교 동문이거든요. 아빠는 컴퓨터공학과고 엄마는 미대세요. 그래서 제가 목표로 두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고 있어요. 엄마 아빠와 대학 동문이 되는 게 작은 소망인 여울이의 제안으로 대학 캠퍼스로 나들이를 왔습니다. 부모님의 애정 전선은 어느새 다시 맑음으로 변해 있는데요. 그런데 그때 형기 씨를 아는 채 하는 한 남자. 네, 아, 반갑습니다. 무슨 일이야? 네, 논문 때문에 연구실에 좀 왔어요. 아, 그래?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여전하시네요. 오랜만이네요. 네. 야, 인사드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딸이구나. 딸이에요. 어, 사모님, 학교에 무슨 일이세요? 아, 오늘 저 주말이고 해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하고 아빠 목요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. 아, 겸사겸사 아, 왔어요. 학교 때 그 닥서클로 유명하셨는데 여전하시네요. 닥사로 무슨. 애정 행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못 보셨지만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애정 행각.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까요? 엄마 얼굴 빨개졌어. 너무 빨개져. 진짜 빨개졌어. 뜻밖의 만남은 폭로전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래 고생하고. 온 학교를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형기 씨와 미연 씨 커플.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을 만큼 두터운 애정을 과시했다는데요. 근데 그런 장소 없어? 막 둘이 데이트하고 뽀뽀도 하고 빨리 다 알고 있어. 어디야 어디? 아니 없다니까. 안 했어. 아 뭐야 짰어? 아 진짜 알려줘. 꼭 보고 싶어? 응. 아빠 후배의 증언에 오히려 더 들뜬 건 여울이 모양입니다. 자 그러면 남 앞에서 아빠가 추억을 더듬어 있어. 소중한 장소로 엄마 아빠를 이끈 여울이. 빨리. 아 빨리. 결국 또 하나의 추억 만들기에 성공했는데요. 그렇게 세 가족의 행복한 주말 나들이는 영원히 남을 추억의 사진첩 한쪽을 장식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근데 나 들렀다 갈 데가 있어. 어디? 친구랑 놀기로 했어. 누구랑? 수정이랑. 엄마 아빠 둘만의 데이트를 배려하는지 여울이가 종종 걸음으로 자취를 감춘 후 부부에겐 또다시 냉랭한 기운이 흐릅니다.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두 사람. 그들에게 이유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두 분 사이가 왜 이러신 거예요? 우리 쇼인더 보게.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.
그 옛날 뜨거웠던 연인들도 무미건조해져 버린 지금. 혹시 두 사람은 갈림길에 놓인 걸까요? 한편 단짝 친구를 만난 여울이는 이런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듯한데요. 만나자마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찾은 두 친구. 무슨 일일까요? 저 사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.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눈치챘으니까 제가 좀 사이 좀 가까워지시라고 선물 좀 드리려고요. 여울이의 대답이 의외입니다. 깔끔하다. 악화된 부모님의 사이를 이미 알고 있는 딸.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자처한 여울이는 예쁜 커플 잠옷을 골라들고 발길을 돌립니다. 어느새 배가 출출해질 시간. 아 근데 효과가 있겠지?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여울이. 이미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수정이가 고민 상담을 해줍니다. 니네 엄마 아빠도 어떡하면 이혼할 수 있어. 괜찮아,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. 야, 어른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. 만약에 너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그래도 자기 만약에 난 정말 진절머리가 난 남편과 정말 짜증나는 아내와 같이 한 집을 살고 싶겠니?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 있다 했더라도. 아 그러면 만약 아빠가 네 말 정말 잘 들으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. 아빠가? 아빠 있잖아. 그러면서 봐. 네가 또 한 명 하시지? 친구의 말에 마음이 무겁지만 어떻게든 부모님의 사이를 되돌리고 싶은 딸인데요. 그날 밤 다녀왔습니다. 여우주야지. 엄마 아빠 모여봐. 내가 깜짝 브랜드.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산 선물을 내미는 여울이. 짜잔. 그냥 준비해봤어. 그 반응이 궁금해집니다. 짜잔. 뭐야? 커플 잠옷 세트입니다. 빨리. 근데 이거 누구 거야? 귀엽지? 엄마랑 아빠 거지. 아우 야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입냐? 아, 나중에 입으면 안 될까? 아 안 돼 지금. 설거지하고 있을게. 아 내가 설거지까지 했는데 나중에 입자. 깜짝 선물이 그리 탐탁지 않아 보이지만 엄마 아빠는 딸을 당해내지 못합니다. 사랑의 오작교를 놓아주고 살림까지 거두는 여울이. 그리고 잠시 후 여울아. 엄마 아빠가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빠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. 그렇지. 여울이는 그런 두 사람에게 뭔가를 주문할 분위기인데요. 그럼 우리 그거 하자. 뭐? 이렇게 서로 등 대고 이러는 거. 찍어. 두 사람 사이를 딸이 눈치챌까 또다시 거짓 연극을 하는 부부. 이 분위기 그대로 침실로 그냥 가는 걸로. 그냥 가라. 그냥 가. 작전에 성공한 걸로 믿는 여울이는 그 연극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. 잘자. 설거지 잘 마무리하고 잘게. 그래 다 하고 자. 한껏 들뜬 표정인데요. 제가 잠옷 산 게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울이의 바람처럼 엄마 아빠 사이는 따뜻한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